쇼케이스. 글로벌한 인기로 밀리언셀러 등극. 이미 말로 홈런을 친 그들이 이번에 역시 홈런. 시원하게 담장을 넘겼습니다. 신곡 홈런으로 4개월 만에 컴백한 세븐틴의 준, 승광, 디노 세 분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웨이컴. 인사드릴까요? 네, 세드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와우. 너무 반가워요. 아니 어제 쇼케이스 끝났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저께 예. 이제 월요일에 컴백을 하고 네 이제 활동에 어떻게 보면 첫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라디오. 네, 네. 첫 라디오를 최파타에서 하다니. 에휴. 너무 좋아요. 파워타임이니까. 예,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준부터 그럼 인사 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운틴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승관이 아주 좋겠어요. 자, 우리 디노. 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노입니다. 아, 우리 디노 더 샤프해졌어요. 네, 예. 좀 샤프해진 느낌으로 예. 연구를 했죠. 연구를. 이뻐. 아. 자, 오늘 최파타가 아직 컴백하고 라디오 첫 방인데 네. 이렇게 가장 먼저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너무 피곤할 텐데 오늘 그냥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아~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네. 이렇게 힐링하고 가세요. 네. 네. 이미 리프레시 되는 느낌. 정말 네. 역시 승관이는 네. 네. 지난 6월에는 에스쿱스하고 정한하고 어느 씨가 왔었는데 아~ 네. 네. 오늘 이 준, 승관, 디노 씨 요 세 분의 멤버 요 조합은 뭘까? 요 조합이 아까 예. 준영이 말했었는데 네, 그 우리 이사하기 전에 옛날 숙소 룸메이트였어요. 우리 아, 네. 맞네. 아 정말 옛날 숙소의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맞아. 갑자기 예. 이 세 명이 모였는데 뭔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룸메는 사실 엄청 네. 끈적끈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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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스러운 관계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근데 너무 서로 이제 너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는 서로가 너무 이제 지겹고 이제 질리고 그랬었는데 소중한 줄 몰랐는데 네, 오랜만에 다시 보이니까 딱 그 느낌 네. 시너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룸은 하나씩 쓰나 봐요. 네, 네, 아우, 완전 라이징인데 박수. 아니 계속 치아 선생님께서 네. 화정 누나가 시작하기 전에 어때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이러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승관아 너무 좋겠다. 네 좋아요. 막 왜 이렇게 인기야? 저희 무대를 보시면 얘기가 나요. 나 그런 자신감이 너무 좋아. 그럼 살림살이 좀 나아졌지. 디노가 너무 많이 나아졌어요. 와 너무 좋겠다. 네. 그쵸 준? 네 저는 아주 네. 좋아요. 아. 자 오늘 디노 승관 준 네 이렇게 세븐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 나온 에스쿱스 정한 원우보다 네. 우리가 낫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요 새 멤버가 낫다. 낫다. 뭘 승관이 입을 삐죽거려. 내가 있다 이거면 되지. 제가 있죠. 네. 아, 그리고 아무리도 조초보다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준이 있다. 네. 그치. 저는 그럼, 예.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은 더 나은. 근데 자신감을 말합니다. 화정 누나께서 네. 저번 그 세 명 멤버랑 너무 재밌게 놀다 가셨다고. 아~ 그치. 하지만 네. 또 그때 또 승관이 없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이 더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세븐틴 원래 좋아했던 거 알죠? 네. 네. 아주 나이스. 맞아요. 예, 그냥 아우 아주 나이스했던 팀이야. 네. 진작 말을 하지 네, 하면서 맞아요. 제 그들은 너무 좋거든요. 그들은 정말. 신나고 엄청 신나죠. 예, 네.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세븐틴이 지난 앨범에 이어서 이번 앨범도 선 주문량이 11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빵빠레 한번 올려줘. 오 빵빠레. 와 지난번에 에스쿱스는 행가래 앨범이 잘 될 줄 예상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갔는데 세 분은 솔직히 이번 앨범 잘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는 예상을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 이게 정답이다. 저번에도 그때 밀리언셀러 100만 장을 돌파를 했어가지고 예. 이번에도 100만 장을 한 번 더 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 해서 너무
스페셜 앨범이어서 너무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백신 맞자. 네, 그래서 서로 이럴 때 이렇게 꼬집어 보고 그래요? 그냥 멍해요, 진짜. 멍해요. 네, 아직도. 근데 사, 네. 사실 항상 우리 캐럿분들 믿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캐럿분들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앨범 편하게 냈습니다. 네. 네. 야, 그렇죠. 이 말 너무 좋다. 네, 진짜. 와, 진짜 세븐틴. 네. 나나세님이 내 인생에서 세븐틴을 만났던 것 자체가 홈런이에요. 아. 이번 신곡 홈런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 와, 세븐틴을 만난 것 자체가 홈런이래. 와. 명언입니다. 네, 그러네. 세븐틴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홈런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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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신나고요. 아마 이제 화정 누나도 아즈나이스를 좋아하신다면 네. 홈런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네. 파워타임즈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벌써 홈런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천만 뷰를 돌파했던데 바로 어제 공개된 건데 네네네네. 야, 이게 가능한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오, 대박이네요. 아, 박수 네. 한번 쳐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빨리 들어야죠. 그 홈런을 각자 나름대로 한 번씩 외쳐줘보세요. 자, 세븐틴의 홈런! 홈런! 아! 저거다 저거다. 와, 지금 막 뮤비 보고 막 음악 듣냐고 정신 없었어요. 세븐틴의 홈런. 와, 진짜 4900님이 자 우리 디노 한번 해볼까요? 네, 4900님께서 지금 최파타에서 세븐틴 신곡 홈런 처음 들었는데요. 딱 세븐틴답게 신나고 밝고 역시 좋네요. 이젠 믿고 듣는 세븐틴이죠. 아, 이제 진짜 그렇게 됐네. 네. 네. 3358님이 네, 9회말 투아웃 4번 타자가 역전 말로 홈런을 치고 아주 나이스하게 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노래는 말로 홈런. 어, 말로 홈런이야. 예. 와. 9372님이 예. 네, 홈런 최바다 오프닝 곡으로 너무 어울려요. 한동안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12시에 첫 곡이 홈런이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활기찰 것 같습니다. 박혜림 씨가 이번에 타이틀곡 홈런으로 멋있게 컴백했는데 가을은 야구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세븐틴은 좋아하고 응원하는 야구팀 있나요? 아, 있죠. 승관이 형이 저는 예. 그 뭐냐 부산 그 롯데 자이언츠 어릴 때부터 그냥 뭔가 예. 롯데 자이언츠 되게 좋아했고 저희 다른 멤버들은 뭐 도겸이 네. 형은 뭐 두산 좋아하고 뭐 그런 각자 다 네, 각자이군요. 네. 네. 저는 네. 야구도 좋아하는데요. 없어 없다. 축구 좋아해요. 그치 축구 네. 그러면 혹시 그 가을 야구 시즌을 겨냥하고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 있는 거 같아요. 딱, 딱 시기가 잘 들어맞는 네. 그런 될라니까. 네. 될라니까. 그렇구나. 네. 야구 시즌을 겨냥하고 발표한 건 아닌데. 네. 네. 야구 그 팀 분들께서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가로. 네. 너무나 완전히 야구장에 네. 가면 그냥 뭐 네. 울려 퍼지고. 예. 네. 그 백은현 씨가. 네. 야구 팬들께서 지금 홈런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 만약 1위 하면 공약 준비하셨나요? 만약 1위 하면 한 명씩 시구 동작이나 시타하는 동작 보여주면 어때요? 너무 멋있겠다. 저희가 지금 아직 계약을 네. 생각 못했는데 이거 딱 네. 너무 좋다. 네, 이거 그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너무 네. 좋다. 네. 자, 네. 승관 한번 해봐요. 아, 이거요? 아니, 예, 야구 뭐 할 거예요? 저는 시타 하겠습니다. 시타 할 거예요? 요. 한번 던져주실 예, 수 있나요? 예, 자. 약간 골프인데 약간 골프였어요. 사장님 나이스. 아, 약간 골프랑 섞였어. 그러네. 네. 아니 우리는 장위 홈런을 네. 표현하려고 했는데. 네. 자, 디노 한번 해봐요. 디노 네. 뭐 할 거예요? 예. 저는 시구? 저는 시구를 해볼까요? 좋아요. 예. 변하고 자 스트라이크. 우! 예! 야, 진짜. 아, 진짜 제가 야구를 잘 못 저는 축구 좋아해요. 땅에다 꽂았는데. 진짜 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왼쪽 그 그러니까, 땅으로 꽂아졌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준이. 아, 저도 네. 야구 잘 모르지만 네. 그 받는 사람 포수. 예, 예, 예. 아, 포수를 하겠다. 예. 자, 그렇죠? 예. 포수. 자, 우! 빵! 아, 톡. 톡.
좋아 여러분 뭐 노래다가도 연습 좀 네, 할게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세븐틴 근데 이거 공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치? 네. 17이 다 다르게.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세븐틴의 이번 수록곡 겨우 들어볼 건데 이 노래 어떤 곡이에요? 아 이 노래도 굉장히 이제 팬분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굉장히 따뜻한 가사입니다. 따뜻한 네, 가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자, 것 같습니다. 세븐틴의 겨우 듣고요. 자 2부에도 세븐틴과 데이트 이어집니다. 네. 보실 수 있어요?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청춘을 노래하는 신곡 홈런으로 돌아온 세븐틴의 준, 승관, 디노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5685님이 아까 1부 끝곡으로 틀어주신 겨울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진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곡에 승관이도 작사에 참여했다던데 어느 파트를 참여했나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거가 겨울이라는 코드를 잡고 이렇게 작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막 어디 하나를 딱 했다가 아니라 그냥 형들 같이 하는 데서 이렇게 옆에서 아이디어도 던지고 예. 좀 같이 이렇게 아. 짜줘서 형들이 이제 저 작사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하죠. 와. 근데 팬분들이 이 노래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네 이게 좀 저희가 하면서부터 좀 팬송 그러니까 아. 팬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담아가지고 내 사랑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도 뭐 어느 겨울에도 너의 봄이 될게 뭔가 이런 오, 좀 네. 좋네 네, 좀 그런 아, 그 제가 시간 그 계산을 잘 한다고 했는데도 겨울을 전곡을 다 못 들으셨어요 좀 네. 예, 광고 때문에 잘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 네. 그 오예리님이 우리 승관님 네 겨우 이 노래 멤버들마다 표현하는 사랑의 느낌이 다른 게 느껴져서 듣자마자 눈물이 고였던 곡이에요. 세 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아, 나 너 좋아해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사랑해 할 때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맛있는 걸 사주고 어떤 분은 표현을 뭐 많이 하는 근데 우리 멤버끼리 이제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이렇게 많이 하긴 해요. 사랑해요. 네. 예. 그리고 주변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밥 먹고. 아니 저는 약간 저의 고향 음식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 좋아요. 아 그렇구나. 준이 형은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장난도 좋으면 많이 좋아할수록 짓궂은 장난도 그래, 많이 치고. 그래 우리가 그런 것도 있다. 네. 맞아. 좋으면 장난 많이 치는 네. 것도 네. 있고. 그래. 예 어때요?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좀 정리해서 말을 해요. 오, 그러니까 형들을 거.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신세대네. 네. 그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죠. 맞아요. 모르니까 예. 저는 그냥 네. 아예. 저는 저도 할 때는 하는데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러워요, 네. 승관이. 정말 승관이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막 취하면은 네. 막 하는데 그래요? 저한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게요 미안해요 근데 승관이 싸우는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승관이 평소에 약간 그 조금씩 그 비타민 이런 거 챙겨주는 거 그런 거 아 맞아 맞아 약간 맞아 그런 디테일 약간 사랑하는 거 약간 느껴요 그러면 약간. 승관이는 비타민을 챙겨준다 네. 디노는 말로 표현한다 네. 준이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한다 네. 네. 그래 그런 거 다 그 애정 표현이죠 네. 그렇죠? 자 유카나 우구님이 네. 전 요즘 가을을 타는지 슬픈 영화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눈물이 진짜 없기로 유명한 디노는 눈물 훔치면서 봤던 영화나 드라마 있었나요? 추천해주세요 아 눈물이 없어요? 저는 진짜 네 연습생 때도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했고요
그 뒤로는 운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잘 우는 멤버는? 승관이 형 많이 울어요. 승관이 잘 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울 수 있어요. 도겸이 형도 많이 울고. 울컥하는구나. 잘, 네, 뭔가 다른 나 어떻게 보면 남일인데도 남일에 잘 빠져들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고 거. 해야 되나? 저희가 투어할 때 방을 같이 썼는데 예. 승관이 형이 제가 음식을 가지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승관이 형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흑흑거리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 눈이 부시게라고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거 죽습니다. 여러분 독하면 네. 그래. 네. 너무 슬퍼요. 슬퍼 슬퍼. 네. 아이고. 네. 그럼 어떤 때 뭐 그래도 맞아, 그래도, 그래도 어떤 때 슬픈 영화. 저는 영화. 봤던 진짜 좀 울컥했던 영화는 About Time. 뭐가 좀 이렇게 뭔가 감동적이고. 그래도 그렇게 울컥하는 거 보면 눈물을 좀 네. 예, 하는군요. 네. 우리 준이는 뭐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아니면 저 평소에 많지 않은데 근데 네. 가끔씩 영화랑 드라마 볼 때는 조금씩 있긴 있는 편이에요. 와, 근데 둘이 우는 걸 진짜 준이 형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강한 남자. 아, 예. 약간 보여주는 거 조금 약간 부끄러워서 약간. 예예.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엄마 아빠 보고 싶거나 이럴 때 슬쩍 눈물 나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거보다 제가 스스로 약간 그 감정 푸는 거 잘하니까 이제 스스로. 만약에 그런 기분이 있으면 바로 약간 다른 일 찾으러 가는 거죠. 네. 그게 애써 그냥. 네. 아, 나 이러면 안 돼. 그러고서 하구나. 아, 네. 자, 구호치구님이 네, 승관씨가 9월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억의 케이팝을 들려주시면서 아이돌 팬 대통합을 이뤄내셨잖아요. 요즘 부순간보다 케이팝의 부교수님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아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딱 켰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희 세대 때 이제 그 아이돌 선배님들 거를 이제 훑으면서 노래를 예. 듣고 하니까 모든 팬분들이 다 모아 오셔가지고 예, 저희 팬분들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한번 생방하는데 300만 넘게 보시는 거예요. 300만 분. 그래서 와. 저도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예. 제가 제주도에서 어렸을 네. 때부터 그냥 누나랑 맨날 그냥 그 인기가요 보고 음악 방송 보고 예. 그냥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감정이 쌓여서 또 오늘날 예. 승관이가 된 거죠. 네. 아우 7680님이 네. 네. 수록곡 도레미 너무 좋아요. 요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제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괜히 축축 처지고 그랬는데 도레미 들으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좋은 노래로 응원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세븐틴 너무너무 최고예요. 네. 네. 도레미. 아, 도레미도 네. 노래가 되게 가사가 편하게 생각하자.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더 어렵다. 도레미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하자. 오, 네. 가사들이 좋네. 네, 네. 자, 그럼 이 노래가 승관 씨랑 디노 그리고 네. 오늘은 없지만 버논 씨까지 세 분이 함께한 노래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세븐틴의 도레미 바로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도레미 들으셨습니다. 네, 8782님이 준, 승관, 디노 세 분 텐션 이렇게 차분한 거 진짜 간만이에요. 네. 날씨 탓인가요? 아니면 잠을 덜 잔 건가요? 세 분은 뭘 탓이나요? 계절, 주위, 분위기, 스케줄에 많고 적음? 아닌데 차분한 거예요 지금?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끼리 있을 때의 텐션과 예. 라디오에 나왔을 때 텐션이 네, 네. 다를 수밖에 그쵸. 없어서 또 13시 모여있을 때랑 채미어랑 근데 지금 텐션은 제가 볼 때 좋고 네. 우리가 또 노래 나갈 때 말도 많이 하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막 시끌벅적은 아니에요 네. 네. 더 시끄러우면 선배님께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나가 이럴 수 있어요 나가 네. 오늘 세 분은 뭘 타요? 뭐 남자들은 뭐 계절을 탄다, 가을을 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스케줄. 저는 계절도 계절인데 그냥 낮과 밤에 따른 감정의 격차가 심해요. 낮에는 이렇게 뭐 그런 감정이 안 들다가 밤 되면 이제 감성이 막 더 유난히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좋다 좋다. 네. 그치 아무래도 그 일조량에 따라서 해빛이 때랑 맞아요. 예, 해가 없을 때랑 예. 네. 순간이 저는 계절 좀 타는 것 같아요. 계절 아 겨울 오니까 확실히 지금 그 쌀쌀해지니까 그 겨울 왜 웃으시지? 예. 아니 그냥 예.
제가 아는 승관이 형이랑 예. 처음 듣는 네. 소식을 네.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오늘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붕어빵 먹고 싶다고 네. 얘기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좀 센치해. 네, 센치해주고. 이상해? 네, 혼자 약간 센치해주고. 뭐, 감성이 코트, 풍부하니까. 코트 입고 싶고. 붕어빵 찰지도 다니고. 그래, 그게 얼마나 맛있어. 그 감성이 있잖아요. 붕어빵 맞아요.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붕어빵 지도가 있어요? 왜냐면 붕어빵 파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어디 가면 있다 이런. 아. 서울에 너무 없어요. 네. 아, 예. 다음에 오시면 사둘게 하셨는데 이 말이 못 구하면 어떡하려고. 저희 그때 꼭 예. 여름에 컴백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예. 그 붕어빵을 고르게 사다 놓으면 그건 진짜 그 동화다, 그치? 네. 아이고 붕어빵이 먹고 싶다 이래서 막 여름에 막 어떻게 구해가지고 승관이랑 디너랑 준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해왔다는 얘기예요 에이. 막 이러면서 네 그래요. 다음에 오시면 네, 네. 한번 구해볼게요. 네, 자 1332님이 네, 네. 컴백 준비하고 계속 활동하다 보면 개인 활동 시간도 없을 텐데 세 분의 소확행은 뭔가요? 영화 보기라든지 요리에 취미를 붙인다든지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해지는 것 있잖아요. 그래 뭐 할 때 좋아요? 뭐 영화 보는 거, 쇼핑하는 거, 요리하는 거 뭐 많잖아요. 우리 준은 저는 최근에 심심할 때 그 요리하기예요. 네, 그 최근에 그 인터넷 마트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약간 사고 싶은 재료 다 사고 나서 집에서 중국 요리 만들어요. 뭐 하는 거 먹어봤어요? 네, 예전에 콜라 치킨 나는 그런 거 있는데 그 콜라 치킨 해가지고 약간 간장 소스처럼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 맛있겠네. 뭐 예전에는 뭐 핫도그 굽는 기계까지 사가지고 맞아 맞아. 대단하다 진짜. 아, 그렇구나. 네, 진짜. 맞아, 맞아. 아 그럼 배고플 때 준님 방으로 가면 되겠네. 근데 준 형은 네. 꼭 그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만 먹어가지고 부탁하기엔 좀 애매해. 네. 자기가 만들었을 때 얻어먹는 네. 건 되는데. 얻어먹는 거. 하면 한 입씩은 괜찮은데. 뭐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라 이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 취미 약간 그런 예. 느낌이네. 요즘 뭐 잘 만들었어요? 요즘에요? 저는 계속 그 로스분 나는 그 중국이 살고 수 있는데 예, 예. 그거 좋아요 너무 로스분 이제 요리 잘하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승관이는 저는 저 뭐하지 저 되게 없으면 말하지 뭐 그냥, 네 예. 없어 취미 없어 그냥 배구 보기? 저 배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배구 시즌이 개막해서 배구 보는 거 주로 이제 그런 거 운동 관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운동 좋아해가지고 네. 디노는? 저는 산책 아니면은 축구 좋아해서 느낌 좋네 산책 네. 디노 산책 갈 때 난리 나겠는데 아이 저 많이 꾸미고 가긴 했네. 진짜. 산책하는 꿈이야? 엄청 꾸며 산책하는데? 아니 형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예. 저 혼자서 이제 예. 노래 들으면서 가는데 주책이야 주책. 겨울 탄 남자 승관이. 자 네. 우리 지민이 우리 김지민 씨 사연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준이가? 예. 저 프랑스 유학생인데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와우. 과자하면서 듣고 네. 있어요. 세븐틴이 절 열심히 살게 만드래요. 늘 고마워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5시 반인데도 세븐틴 때문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숙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만든대요. 와. 자, 김지연 씨가 준 씨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전에 그 제가 그 매운 고추 구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그 엄청 매운 거 구했었어요. 그 예. 그 해외 태국 맞아 태국 그거요. 예, 예. 태국 그거 그 태양 고추보다 몇 배죠? 두 배 아니면 세 배나? 몰라 몇십 배일 수도 있어. 몇십 배일 수도 있어. 네. 막 그런 거. 그거 사서 심심해서 중국에서 그 예. 파우사에 나는 거 약간 김치랑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만들어서 먹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저는 좋았어요. 오, 네. 매운 것도 잘 먹는구나. 네. 오, 그렇구나. 신 것도 잘 먹어서 홍초 있잖아요. 예, 홍초를 예. 물에 타서 먹잖아요. 형은 예전에 중국에서 처음 한 거 왔는데 홍초를 그냥 이렇게 안 타서. 네. 와 대박이다. 약간 그 뭔가 그 주변에서 잘 먹는다고 하니까는 항상 요즘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아니신데 괜히 그 레몬도 하나도 안 찡그리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쉬어 보이는데 예. 쉬다고 해도 괜찮은데 나도 그거 좋아해. 예. 그쵸 레몬 신 거 딱 네. 먹으면 최근에 그 약간 레몬 주스 같은 거 그냥 100% 예예 예. 그거 와. 사서 이제 조금씩 사이다에서 사서 먹는 거 깔라맛이 깔라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와 근데 우리 준이는
하나도 안 신대? 응. 하나도 안 매운데? 이거요? 네, 요즘? 네. 멋. 아, 7300님이 네. 네, 부승관 교수님 오늘 같은 날씨에 맞는 추억의 케이팝 한 곡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른한 점심시간에 듣고 잠 깨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아까도 뭐 거침없이 나오더만 많이 네. 예. 저희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한번 예, 예. 제가 대충 한번 봐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승관이 형이 또 이런 거 전문이라서 예. 딱 점심시간에 잠을 깨고 싶은 거면 카라 선배님의 스텝도 좋고 승관이 형 옛날에 모니콜이었어 그리고 또 있고 스피카 선배님의 투나잇도 좋아요 좋죠. 네, 이 노래 두 개 좋아요 네. 추억이다 오, 교수님 답네요 네. 오, 네. 카라가 나올 줄 스피카가 네. 나올 줄 네.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김현아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세븐틴 마음의 부르짖표는 안 들어주시나요? 거기서 준우 오빠 파트 너무 좋은데 아유 저희가 다 준비해놨죠 이 노래는 준씨랑 그리고 호씨 원우 우지가 참여한 곡인데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세븐틴 우리 디노 승관 준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 고마워요 라디오 컴백 첫 방송을 네. 우리 첫발타다 함께해서 네. 예. 네. 아셨죠? 다음에 올 때는 붕어빵 준비해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빙수를 바꿀게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세븐틴의 마음의 불을 지펴. 그래요,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세븐틴하고 인사 나눌게요. 네. 자,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세븐틴 홈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3부 동재현 씨, 이민웅 씨와 함께 올게요. 나의 의지가 아주 서로를 찾아 불빛을 바라 보고 그림자는 에러 에러 에러